텍사스 프로의 챔피언, 클래식 피지크 부분 챔피언 박재우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박재우 선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네, 클래식 피지크 텍사스 프로 우승하게 된 박재훈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우승 소감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준비했던 그런 최고의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이제 분들이 없었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우승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상태입니다. 거의 믿기지가 않아요. 네. 아, 올림피아 때보다 제가 이제 둘 다 직관을 했는데 이 상체의 볼륨이 하체와 이제 비로소 매칭이 되는 본인 마음에는 완벽하게 들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. 시합 체중이 굉장히 궁금해요. 올림피아 때랑. 제가 이번에는 계측을 217파운드로 했고요. 네네.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217파운드로 했고 아마 이제 시합 당일에 이제 체중 자체가 한 217파운드, 16파운드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올림피아 때랑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? 올림피아 때보다 한 1에서 2파운드 정도 더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. 큰 차이는 없네요. 예. 네. 이번 텍사스 프로가 아마 올해 열린 그 클래식 피지크 전 프로쇼를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고 또 로버트 팀스, 로건 프랭클린 같은 빅네임들이 출전했는데 그 시합 전에 좀 부담감 그런 것도 없었나요? 그런 부담은 항상 어떤 시합에나 있는 것이고 그냥 저는 제가 최고의 모습을 준비해서 그런 최상의 모습으로 무대를 서자 그래서 최고의 그 경기력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만 무대에 임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. 저지들의 피드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그 저지 피드백 같은 부분은 이제 제가 팀 매니언, 그 타일러 매니언과 거기 이제 저지들에게 이제 조금 그 피드백을 받았는데요. 일단 2도와 그런 3도의 그런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, 그 다음에 등에 약간 광배 아래쪽에 조금 볼륨감, 그 다음에 약간의 넓이, 이 정도의 피드백을 받았었고, 또 좋은 칭찬도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. 혹시 올림피아 이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프로쇼에서 무대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올림피아에 올인하게 될 것인지. 네, 지금 생각 올림피아에 올인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. 올림피아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보완된 모습으로 무대 서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,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보디빌딩 팬분들께 한 말씀. 진짜 밤늦게까지 저를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제 생각보다도 많았고 준비 과정 속에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끝나고서까지 이제 축하까지 이게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진짜 그 메시지 하나하나 정말 숙여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더 힘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올림피아 준비할 때까지 더 많은 관심과 응원 주시면 진짜 온라인 정신 무대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온라인 박재훈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박재훈 선수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